진원생명과학이라고 있었는데 얘는 어때요? 얘는 뭐 수급주로 분류할 순 없고 예, 그냥 수급주라 하긴 좀 애매하죠. 그냥 세력주 패턴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데 얘도 똑같이 아마 뭐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이겠죠. 예. 얘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으면 이 구간에서 못 잡으면 저는 그냥 보내줄 것 같아요. 이 구간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눌림부터 해서 다음날 아침 시가 돌파할 때요 이튿날 정도에서 못 잡는다 그러면 그냥 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. 또 그렇게 하는 게더 안전할 수 있고요. 여기가 지나면 눌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약간 추격 매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건데, 물론 상단 아니지만 여기 상단 맞군요. 예, 상단 하시는 분들은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할 사람들은 상따를 하는 것보다는 자제하는 게 좋죠. 근데 이제 고점 지금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아침에 이렇게 올려 한번더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, 이거는. 그죠? 근데 이때 안 나온다거나 이때 사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, 공부를 하는 게. 왜냐면 분봉상의 흐름 자체가 자, 이게 오늘 오전 분봉 모양입니다. 자, 어떻습니까? 오전에 슈팅이 나왔죠. 근데 뭐 잘하는 사람일수록 여기서 못갈때 이제 이미 팔았을 거고. 근데 못해서 만약에 내가 이걸 맞았다고 해도 그죠? 얘가 한번더 이렇게 반등을 줬잖아요. 종목이 이렇게 슈팅이 나온 내가 이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간 종목을 이렇게 짧은 구간에 다 훼손을 한다는 거는 훼손한 거잖아요, 이게. 훼손을 하는 음봉이 나온다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에요. 일반적으로 세력이 대놓고 던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그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차익 실현을 대놓고 한 거예요. 주르륵. 근데 이게 한 번의 물량이 못 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더 반등을 주는 척을 하는 건데,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량을 또 이렇게 쭉 청산해 버리는 거죠. 청산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? 그냥 밀리는 거지. 이제는 이 올린 그 세력들이 물량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. 오늘 외동을 보면 무려 이 외인들이라고 생각되는 금물이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. 190만 주 가까이 팔았고, 차트에서 이미 여기서 신호를 다준 거죠. 그리고 혹시 물렸던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다 줬고.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만 나왔다고 만약에 내가 확인을 한다고 해도 바로 탈출기에 무조건 노립니다. 이 모양 자체로 이미 아웃이에요, 아웃. 여기서 아 이게 개인들이 투매를 여기서부터 한다고 해도 여기까지 안 밀려요, 세력이 만약에 잡아준다 그러면. 근데 이미 많이 이게 올랐고 여기서 이만큼 밀어버렸기 때문에,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밀린다고, 그 얘기는 오늘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고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. 근데 뭐 여기 따라가신 분 거의 없겠죠. 그냥 혹시나 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미 보세요, 3년상이 나왔고 했는데 여기서 따라간다는 자체가 조금 욕심이 가하죠. 이격 자체가 자 오버슈팅도 엄청나게 그게 급격하게 각도도 급격하게 올랐고, 그럼 당연히 이렇게 이격도도 많이 벌어지면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이 종목이 아직 뭐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또뭐한번더 밀리다가 여기서 반등을 해갖고 또 해먹고,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얘기인 거고. 어쨌든 고점에 물렸던 분들은 지금 거의 뭐 오늘 맥스 고점이 21%니까 22% 가까이니까 들고 있었으면, 대응 안 하고 들고 있다 그러면 여긴 거의 뭐 지옥 체험이겠죠, 롤러코스터. 아, 마음이 심란할 것 같은데. 이렇게 양봉 주면서 상한가 가는 게 조정이 안 나온다고 기대하는 것도 조정이라기보다 하락이죠. 조정 하락 조정이 좀 문제가 있는 거고, 아까 분봉상으로 봐도 오전에 기회 줄때 분명히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게 맞는데, 패턴이 그렇죠.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개인들이 피날레에서 꽂힌 거잖아. 여기 이틀간은 외인들이 24, 25일은
얘들이 그래도 들어오면서 꼬셨잖아. 여기 첫날 보이세요? 자, 하나, 둘, 셋. 자, 18일 날 하나, 둘, 셋 샀던 물량을 처음에는 그 다음 날 20일 날 자, 여기 올리면서 일단 팔았고요. 그죠? 근데 얘들은 아마 매진 물량 자체가 더 밑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. 여기는 이제 슈팅할 때 그 샀던 물량을 얘기하는 거고. 왜냐면 오늘 나온 물량 자체가 훨씬 많잖아. 190만주인데 이 90만주는 저 바닥에서 가지고 있던 물량이라고 봐야죠. 그럼 얘들은 얼마나 수익이겠어요? 여기서 샀던 물량은 여기서 짧게 팔고 또 여기서 조금 사긴 샀어요. 개인들 매수세 꼬시려고. 그런 물량도 여기 다 함께 털어버린 거지. 수익률로 치면은 대충 잡아도 한 200% 이상은 먹었겠네요. 세력들이 여기까지가 한 200%거든 대충. 그죠? 여기서부터 털고 나머지 다 털었다고 쳐도 못해도 200% 이상은 먹었으니까 이 정도면 뭐 짭짤하지. 저점 대비해서 200% 이상 올라온 종목을 그 이상에서 잡는다는 거는 예,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어떤 호재든 뭐든 떠나서. 그리고 얘는 푸근한 흑자 종목도 아니고 수익도 못 내는 특자 기업이에요. 한마디로 잡주란 얘기죠. 진현생명과학은 약간 잡주라고 거의 잡주성 종목이라고 보면 되죠. 아니 시총이 뭐 1억이 1조면 뭐해? 억, 10억, 100억, 1000억, 1조. 아니 뭐 수익도 못 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급 풍선끈 같은 앤데 당연히 제약바이오니까 뭐 수익을 못 낸다 이것도 웃기잖아. 그럼 셀트리온은? 시제는? 이런건 수익 내잖아요. 5년 연속이네. 이게 특례상장 아니죠? 5년 연속 적전하면 상폐 사유가 됩니다. 참고로 조심해야 될 기업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 항상 얘기드렸듯이 이런 적자 종목들은 당일날 전 단타만 합니다. 단타만. 이 절대로 스윙으로 홀딩을 넘기지 않아요. 아무리 뭐 이렇다고 해도 단타만 하지. 그런 건 이제 주식을 얼마 안 해본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어느 날 갑자기 잘 가고 있던 애가 갑자기 거래 정지해서 상폐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. 부실 기업은 당일 단타만 합니다. 그날 판단 얘기죠. 하여튼 얘도 지금 보니까 개인들 엄청 당한 사람 많을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오늘 피날리에 샀던 물량이 오늘 개인들이 다 받았거든. 이봐요. 개인들 시체가 지금 산을 이룹니다. 시체가 산을 이루서 밀려있어요. 그쵸. 이런 거 물려버리면 일이 손에 안 잡혀. 폭도 엄청나게 큰데 여기서 양심도 없지. 23% 빠졌는데 최고가가 21%에요. 그럼 못해도 여기 산 사람들 한 40% 물린 거야. 계좌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거예요. 40% 난 거예요. 손에 잡힐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. 주식을 올해 내 계좌를 꾸준히 수익을 내고 내가 주식시장에 살아남으려면 그냥 확률이 떨어지는 종목들이나 조금 리스크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차라리 안 하면 돼요. 수익이 안 나면 뭐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내가 뭐 손해가 안 나면 상관없잖아요. 다음에 다른 종목을 또 좀 안정적인 종목을 볼 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진짜 좋은 방법입니다.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도 초입에 잡으면 잡지만 못 잡았다 그러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사실은. 근데 여기서 가네 하고 있다가 여기서 정말로 엄청 많이 올랐잖아. 개인들이 가네 진짜 가네 하면서 여기서 다 달아붙는다니까. 보세요. 이 휴거범 이날부터 들어왔잖아. 이날부터 개인들이 들어온 거예요. 어떻게 보면.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지. 그러니까 이 나쁜 세력놈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. 아유 200% 이상 수익 난 상태에서 아유 호구님들 허구들 이렇게 많이 덤벼주시네 감사합니다 하고 다 때려버리는 거지. 안 하면 되는데 이미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은 추격 매수를 안 하시면 돼요. 안 하시면 보내주면 되지. 예, 그런 마인드도 필요합니다. 예, 그런 거를 꼭 얘기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.